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i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it has just begun. 오늘은 경북 청도군을 찾아왔는데요. 저 끝에 보이는 천왕산 619.3m라는 산이 있는데요. 저 산 아래까지 오늘은 달려가서 영상에 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영상도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노루모와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할까요? 출발! 안녕하세요. 야, 이것도 상당히 오늘 깊이 들어가야 할 곳인데요. 이곳은 우리 구독자님 함태웅님께서 진작에 추천을 해주신 곳인데 이제야 달려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도 어떤 영상이 당길지 기대해 주시고 역마차와 함께 힘차게 직진 한번 외치면서 달려가 보도록 할까요? 직진! 직진! 동국사 올라가는 곳은 포장이 안 됐네요. 뒷포장이다 보니까 더더욱이 정서적으로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먼지는 조금 나지만. 여기가 이제 동국사인 것 같은데요. 아주 산이 상당히 산세가 좋네요. 우리 구독자 함태웅님이 추천해 주신 동국사를 지금 들어왔는데요. 이 동국사에는 저 뒤에 있는 산이 천왕산이라고 합니다. 천왕산 아래 이렇게 동국사가 자리하고 있네요. 이 동국사는 신봉선님께서 창건을 하셨다고 하고요. 또 동국사는 대한불교 쪽의 종 동화사의 말사라고 하네요. 또 이 안에는 불화 신중도가 있다고 합니다. 세로 132cm, 가로 113.5cm 크기로 비단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걸 오늘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천천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계시는지, 여기가 요사체인 것 같은데요. 형님이 계시는지 여쭤봐야 되겠나. 안녕. 스님, 스님.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 저 주지 스님이시라고요? 예. 아, 그래요? 여기 동국사를 제가 들어와 보니까 예. 산이 아주 온폭하게 돼 있는 게 여기 오니까 바람이 안 불어요, 신기하게. 예. 이 동국사를 창건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여기 중창이죠. 아.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여기에 그 사찰이 있었으니까. 아, 사찰이 있었네. 사찰이 그 사찰이 다 무너지고 파손이 되고, 그래서 제가 그
그러니까 그 중창불사 그러니까 복원을 했죠. 아, 그렇네요. 그래 복원한 지는 뭐 약 한 30년. 아, 30년 정도 예, 됐고. 또 여기 그 옛날 유명 옛날 전국적으로 여기 그 약수가 유명해 가지고 아. 이 전국 이게 옛날에는 여기에 예, 전국의 사람들이 약수를 뚫어 전국에서 많이 왔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아주 그 유명한 그런 그 이 곳입니다. 예, 여러 가지 계획 중에 예, 저 여기 이제 그 본래 처음에 여기의 계획은 이 보안당하고 아. 또 그 실버타운하고 네. 이제 요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여기에 제가 참관을 했습니다. 아, 그렇네요. 예. 그래서 뭐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그 봉안당은 이제 출발이 시작이 됐고요. 네. 이제 좀 더 이제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그 이렇게 진척이 조금 이렇게 늦어졌습니다만은 일단 앞으로도 그런 계획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뭐 현재 준비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우리 사찰에도 어떤 그런 자생력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네. 오직 뭐 신도들 의존만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적으로는 맞다. 네. 사찰 내에 어떤 그 자생력을 길러야 되고 또 그 자생력에 의해 가지고 이 포교가 돼야 되고 확장이 돼야 된다. 막 그런 취지와 계획으로 그런 이제 제가 도곡사를 참관을 하게 됐습니다. 아. 이렇게 그 절에 머물면서 기도도 하고 부처님 전에 기회해서 이렇게 한 그 여생을 보내실 그런 분들도 원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거기에 맞는 그런 실버타운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앞으로 그 계획이 착착 잘 좀 진행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또 더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 주신다면. 또 그 제가 그 계획에서 요양원 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요양원요. 예, 요양원 또 계획을 하고 있는 거기 뭐냐면은 이제는 이 시대가 네. 이제 이 시대가 신도들을 바라보고 그 신도들 의지로 하는 그런 종교 활동은 이제 시대적으로는 이제는 안 맞다. 네. 이제는 포교 활동도 이제 베푸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자체 내에서 어떤 그런 경제 활동에 의해서 그 경제 활동을 활용해 가지고 이 사회에 사회 사업을 하거나 사회에 중생들에게 그 도움이 되는 그런 포교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점은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 생각해서 어떤 것도 안이 나오고 계획이 나오고 막 그렇게 안 되겠나 그래 봅니다. 네. 그러면 옛날에 여기 사찰이 있었다면 여기 들어오는 길도 보니까 그래 만만치가 않는데 옛날에는 들어오는 길도 상당히 좀 협소하고 좋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 들어오는 길은 상당히 넓고 좋던데. 옛날에는 전부 다 이거 도보로 다니던 길이 가지고 아, 오솔길로 전부 다 다녔습니다. 오솔길로 다니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차량이 막 이렇게 그 이용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도로가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그 도로를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를 넓히거나 이렇게 또 이렇게 새로 이렇게 도로를 만들거나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그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도로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죠. 아, 그렇네요. 네. 그래요. 앞으로 멋진 또 동국사가 되길 바라고 또 많은 신도분들에게 사랑받는 예. 그런 동국사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입니다. 네. 그래도 이 먼 길 오셔가지고 이렇게 찾아주셔가지고 이래 오셨는데 오히려 저희한테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산이 깊고 물이 좋다는 동국사 주지 신봉선님께 앞으로 동국사의 많은 계획을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극락보존에 보존이 되어 있다는 문화재
불화신중도를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해야 되겠죠. 자, 보살님을 따라서 함께 가보도록 할까요? 이게 뭐 좀 신기한 게 있다고 하던데 사찰에. 아, 저희 절에는 네.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데 아. 신중도가 있습니다. 아. 경북의 문화재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아, 그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법당에 가십니다. 아, 그래요. 한, 네. 안내 좀 해주시죠. 네. 네. 자, 오늘 우리 구독자 한태웅님 덕분에 우리 또 시청자와 불자님들에게 또 아주 귀중한 걸 또 공개하게 되겠네요. 자, 극락보전 쪽으로 이제 안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 여기가 중무소로 2층으로 해서 올라가면은 불화 신중도가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이야, 네. 네, 아미타 부처님. 네, 아미타 부처님. 저쪽에 계시죠? 네. 아, 이게 기네요, 그죠? 예. 아, 문화재로. 네. 불화 신중도라는 문화재로 지금 지정이 된, 아, 그런 것이라고 하네요. 아, 정말로 섬세하게 잘 그려진 것 같습니다. 불화 신중도는 여기에 청도 동국사 오면 볼 수 있으니까 이곳을 한번 꼭 들리셔서 이걸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찰에 또 많은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또 이런 것들도 새롭게 또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니까 꼭 한번 청도 여행지 한번 다녀가시기를 바라고요. 이야, 여기서 참 멋집니다. 또 좋은 곳을 또 오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불자나 또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청도 함태홍님께서 추천해 주신 동국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기 주시스님께서 아주 또 귀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앞으로 실버타운도 또 여기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또 어떤 식으로 실버타운이 만들어질지 많이 기대도 되고요. 아, 이곳에는 또 불화 신중도라는 그런 또 희귀한 또 그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도 한번 청도를 여행하시는 기회가 있으시다면 꼭 한번 들르셔서 불화 신중도도 한번 구경해 보시고 또 여기 무니무니해도 보살님과 주지스님도 아주 또 편하게 또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